안녕하세요. 드렁재입니다. 누구나 빨리 초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림을 처음 체계적으로 배울 때 간절히 원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보 시절을 어느 정도 즐길 필요도 있습니다. 아기들이 똥만 싸도 칭찬을 받듯이 그림 초보 시절에는 좀 못 그려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기들이 자라고 나면 웬만큼 잘해도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이 쌓이면 아주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지적받으면서도 언제 들어봤는지 모를 정도로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뭐 어쨌든 초보 시절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빨리 초보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초보 탈출을 도와주는 꿀팁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망설이거나 소극적으로 그리지 않고 대차게 거침없이 쓱쓱 그려나가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못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못 그리니까 초보인 겁니다. 못 그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있게 그리세요. 초보자는 아무래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화실이나 동아리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는 공간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하기 전까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에 있어서만큼은 당당하고 자신있게 임하셔야 됩니다. 약간은 뻔뻔해져도 괜찮습니다.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재능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마시고 자신의 그림 실력에 믿음을 갖고 과감하게 거침없이 그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못 그리니까 배우고 연습하는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 못 그린다고 계속 못 그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있게 그리세요. 다만 이제 자만심하고는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못 그리면서 자만심만 가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관찰입니다. 관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을 열심히 관찰해서 그려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초보자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종종 하는 실수가 그림에만 몰두해서 그리는 대상은 많이 보지 않으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10번 쳐다보고 그려야 될 걸 두세 번만 보고 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림을 많이 보면서 그릴 바에는 그림은 보지 않고 그리려는 대상만 보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그림은 엉망이 되겠지만 그만큼 관찰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봐야지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관념에 빠져있는 눈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눈으로 변화시켜야지 그림이 빨리 좋아집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관찰력 훈련을 하면 더 좋습니다. 사물이나 인물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던 것을 생긴 모양이나 색깔을 관찰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보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사람 얼굴이나 몸을 관찰하다가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손의 힘 조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강약의 톤 조절입니다. 초보자들의 경우 손의 힘 조절이 정말 잘 안 됩니다. 초보자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는 나는 왜 저렇게 진한 색이 안 나오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힘을 줘서 아주 진한 색을 올려서 보여드리면 내가 할 때는 이렇게 진하게 안 나오던데 하고 반응하십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손에 힘을 주고 진한 색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면 아주 진한 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을 진하기로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연한 색, 중간 색, 진한 색이 되겠죠. 연필로 치면 연한 톤, 중간 톤, 진한 톤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의 경우 이 세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주 진한 색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강하고 선명한 부분이 없어서 그림이 허리멍텅하게 됩니다. 아주 연한 색을 사용하지 못하면 밝은 곳도 쓸데없이 진해져서 그림이 시커멓게 됩니다. 중간색을 사용하지 못하면 강약만 있고 중간톤에 풍부한 색감이 없어서 그림이 만화처럼 단순해집니다. 필요한 경우 톤 연습을 해가면서 손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그림 안에서 다양한 진하기가 나올 수 있게 연습합니다. 네 번째는 깨끗하게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거나 예뻐도 해가 있는 게 지저분하다면
잘생기고 예쁜 미모가 반감되겠죠. 물론 저는 좀 지저분하게 해댕겨도 잘생겼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도 잘 잡았고 묘사도 잘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지저분하다면 그림의 매력이 반감됩니다. 회화적인 그림 스타일을 좋아해서 선을 자유분방하게 쓰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보 단계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초보를 빠르게 탈출하려면 무조건 깨끗하게 그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림에 지우개 자국이나 손자국이 남지 않게 조심하고 연필 가루나 지우개 응가가 생기면 바로바로 털어냅니다. 열심히 부지런 떨어가면서 최대한 깨끗하게 그리는 습관을 몸에 배게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짐작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너무나 뻔한 내용, 다작입니다. 무조건 많이 그립니다. 무조건 자주 그립니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그립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무거나 막 그립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막 그립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초보자는 그림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장수를 많이 해서 많이 그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서 마음에 들 때까지 끝까지 그려서 완성도 높게 그리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끔 듣게 됩니다. 정말 똑똑한 질문이죠. 그렇지만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은 뻔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두 가지를 섞는 겁니다. 완성도 높게 많이 그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너무 힘드니까 두 가지를 교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 장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다작을 위해서 좀 빨리 그리고 다음에 그리는 다른 한 장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최대한 오래 그리면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퀄리티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차해서 그리면 쉽게 질리지도 않아서 꾸준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 중에 딱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다작입니다. 많이 그려야지 경험이 쌓이고 필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최대한 많이 그리려고 노력하세요. 여섯 번째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겠지만 심심하고 할 일 없는 시간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어제 그린 그림을 떠올려봐도 좋고 다음에 그릴 그림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막연하게 이런 그림을 그려야지 하고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는 과정을 직접 진행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커피 한잔 하면서 창밖에 보이는 나무를 보면서 나무 줄기는 연필선을 거칠게 해서 표면의 질감을 살리면서 그리고 이파리 끝을 뾰족하고 매끄럽게 그리면서 나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인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 가닥을 그리는 과정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니면 눈알의 결을 가는 연필선으로 그리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실제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실제 그림을 그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억지로 하면 힘드니까 그냥 생각날 때 틈틈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기록입니다. 메모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렸는지, 어떻게 그렸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릴 것인지 메모를 하세요. 종이에 펜으로 손글씨 메모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스마트폰 메모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림에 관한 내용들을 메모하세요. 꼼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사소한 내용도 본인에게는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내용을 메모하신다면 빠르게 초보 탈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번외로 목표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든지 화가가 되고 싶다, 개인전을 하겠다 같은 약간은 막연하지만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교적 달성하기 쉬운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친구들 10명을 6개월 내에 다 그려주겠다든지 가족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생일 때 선물하겠다 같은 비교적 달성하기 쉬운 작은 목표를 정해서 하나씩 클리어해 나간다면 재미도 있고 빠르게 초보를 탈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초보 탈출 7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면서 그림을 그리신다면 단기간에 그림 초보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보 탈출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시간 관계상 답글을 모두 달지는 못하지만 댓글 하나하나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